관심 없는 게 왜 자꾸 뜨지?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알 수가 없네. 어? 이건 뭐야? 재밌지 않냐? 응,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칸이야. 응? 왜? 우리 그림 동아리 만들면 어때? 어? 갑자기? 아, 너 혹시 어제 나온 화공물 애니에서 동아리 얘기 나와서 그런 거야? 맞는데 사실 동아리를 만들려는 건 같이 그림 그리면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야. 전부터 쭉 생각해오던 건데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만 그림을 그렸잖아? 응. 가끔 우리끼리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여러 명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림 그리고 그림 공부하고 재미있게 애니 이야기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응.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는 항상 너와 나만 얘기했지? 응. 분명 다른 반에도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다른 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친해지고 싶어. 오, 좋아. 재밌겠는데? 와,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러 가자. 그래, 좋아. 동아리를 만든다고?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물어? 그게 동아리 만들 때 최소 인원 3명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희주야, 따지고 보면 만화책도 책이잖아, 그치? 뭐? 하, 그래 뭐. 난 책만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 함께 해줄게. 와, 고마워. 와, 희주 덕분에 드디어 그림 동아리를 만들었어. 미술실도 빌렸다고? 와, 방과 후 미술실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니 정말 청춘 애니 같아. 완전 신난다. 동아리 포스터 보고 친구들이 많이 오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입 부원들이 오면 같이 그림 그리고 애니도 보고 그리고 와, 완전 재밌겠다. 완전 기대돼. 왜 아무도 안 오지? 그러게, 포스터를 못 본 건가? 다들 쑥스러워서 그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 신입? 문이 열리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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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에 어쩌고 저쩌고. 어? 여기구나. 야, 강준! 네가 우리 동아리실에는 왜 와? 미술실에 뭐 두고 갔어? 여기 이제 수업 끝나면 미술실이 아니라 동아리실이 되거든. 아, 나 이제 여기 부원이야. 어? 응? 야, 무슨 소리야. 여기 부원하려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입 신청 작성해야 되는데? 다 끝내고 왔어. 정말? 너도 그림이랑 만화에 관심이 생긴 거야? 유튜브 보니까 요즘 그림 강의 많더라. 나도 이런 거 보고 따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림 뉴비도 봤지? 내가 그림에 관심을 가질 줄이야. 강준 의외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친절히 알려줄 테니까. 그래? 왜? 왜 하필 강준이지? 쟨 만화 그림 같은 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그럼 나 그림 많이 가르쳐줘. 그래? 안 돼! 하, 동아리를 만들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가 가입할 줄 알았는데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가 가입할 줄은 몰랐어. 내가 강준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 친구들도 동아리 활동을 해봤다면 어떤 동아리였는지 알려줘. 혹은 만들고 싶은 동아리를 알려줘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댓글 기다릴게. 다음화에서 만나.